자, 큐 콰이어스입니다. 도서관이나 강의실에 요즘 큰 골칫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핸드폰 카메라 셔터음 때문인데요. 참고하고 싶은 자료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바로바로 찍어대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모두를 주목시키는 찰칵. 부끄러움은 이제 당신 몫이랍니다. 모처럼 집중하고 공부하는데 셔터음으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졸다 깨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요 네 번째 줄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 나 하나쯤이야 하고 찰칵 소리를 낸 다음에 부끄러움 이제 당신 몫이랍니다. 아니요,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한두 장 찰칵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어쩌냐면은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화면 바뀔 때마다 찍는 거야. 바뀔 때마다 차카차카차. 바뀔 때마다 차카차카차. 이거는 강사들 이제 강의할 때도 조금 어렵고 옆에 듣는 이도 조금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강의에 도대체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진 찍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정말 이제 우리 앞에 A부터 쭉 와서 얘기했지만 사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강의도 이제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찍어도 안 돼요. 그래서 찍어도 되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찍어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를 해서 무음으로 찍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찍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혼자만의 개인 레슨이 아니니까 다른 함께 듣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매너를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